잠실 가지 마세요. 4년 후면 10억 오르는 여기 이 지역을 보셔야 됩니다. 잠실 2차지입니다. 개도 포기한 동네 개포동에서 개도 포르쉐를 타는 개포동. 제2의 개포동이 될 거라고 확신하는 X건축 추천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개천고 도선생입니다. 네, 도쌤. 네. 최근 상담하신 것 중에 혹시 기억에 남으시는 사례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최근 상담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영상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상담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네, 40대 대기업 맞벌이 부부입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저학년에 아이 한 명 있는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연소득이 2억 5천 이상이 되는 정말 부러운 세대입니다. 이러한 가정이 위례를 벗어나서 잠실로 갈아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드렸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왜냐? 잠실로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위례에서 잠실 훌륭하죠. 하지만 투자에도 관심이 많은 가정이기 때문에 저는 좀 다르게 얘기했습니다. 잠실 엘스와 리센츠를 간다고 하면 대출 7억 받아야 됩니다. 지금 22, 23억 한단 말이에요, 이미. 그러면 23억에 잡았다고 쳐. 그러면 얼마까지 가겠습니까? 잠실이 전고점 26억 돌파한다고 해도 27억 많이 가도 28억. 그러면 23억에 사서 4, 5억 보고 지금 이렇게 무리해서 잠실 가려고 하는데 과연 투자를 생각한다면 잠실이 답일까? 거기다가 잠실 구축으로 갈 것이냐? 2008년에 엘스 리센츠 들어왔지 않습니까? 이제 20년 다 돼가요. 그렇지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 마이스 단지에 삼성동을 생각을 하면 잠실도 무궁무진합니다. 저도 잠실 관심 많고요.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실거주와 투자 두 개를 다 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가정에 과연 최선의 선택이야? 아닙니다. 잠실 가지 마세요. 잠실보다 더 저평가된 이 지역을 보셔야 됩니다. 4년 후면 10억 오르는 여기 추천 나갑니다. 와, 4년 후 10억이요? 네, 4년 후 10억까지 볼 수 있는 이 지역 어디냐? 방배동입니다. 혹시 앞서방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그게 뭐죠? 앞서방, 전통부촌입니다. 압구정, 서초, 방배. 전통부촌인데 얘네 완전 지금 좀 그렇지만 찌그러져 있습니다. 왜냐? 아파트가 없어요, 이 동네. 그리고 오래된 주택들이 너무 많고 또 사당 근처에 있다고 무시당하고 있고 그렇게 잘 나가는 서초와 잠원에 비해 너무너무 저평가되어 있는 이곳. 하지만 앞으로 천지개벽이 됩니다. 왜냐? 방배, 재건축, 재개발. 방배동이 개발지만 해도 12군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들이 다 들어왔을 때 12,000세대 신도시급 아파트촌으로 형성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낡은 빌라와 오래된 아파트, 그것도 아파트도 몇 개 없어. 이런 애가 지금 기억의 뒤편으로 부촌이 묻혀 있었는데 앞으로 상점벽해 될 지역이 방배동입니다. 그래서 좀 더 깊게 들어가면 방배동 재건축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도쌤, 그럼 그 중에서 어디요? 아, 이거 말해도 되나요? 구역 몇 개만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방배 재건축의 최대원은 방배 5구역입니다. 방배 5구역은 3,000세대가 넘어요. 가장 최대어고 가장 최대 단지잖아요. 그리고 속도도 방배 6구역과 함께 가장 빠릅니다. 예로 말씀드리면은 2호선인 방배역, 그리고 7호선인 내방역, 거기다가 이수역이라든지 4호선과 2호선이 지나가는 사당역, 거기다가 버스 타고 가면 9호선도 갈 수 있는 이러한 핵심 지하철 라인의 중심에 있는 게 방배 5구역입니다. 브랜드는 어떡하냐? 현대건설의 DH입니다. 그래서 DH 방배로 3,000세대 이상의 재건축이 되는 방배 5구역 눈여겨보시면 너무 좋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괜찮은 입지를 또 말씀을 드릴게요. 방배 6구역입니다. 여기는 처음에 DL, 대림산업이 수주를 했다가 계약이 엎어져서 삼성물산 레미안으로 바뀐 단지입니다. 그리고는
지금 착공에 들어간 속도가 오히려 5구역을 지금 뛰어넘었어요. 가장 빨라요. 그래서 올해 말에 분양이 나온다고 했었는데 아마 내년으로 미뤄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 방배 6구역도 5구역 못지않게 속도도 빠르고 사업성도 괜찮아요. 세대수만 해도 1000세대가 넘습니다. 그리고 레비안 브랜드를 달았잖아요. 이러면 말 필요 없죠. 거기다가 7호선 내방역에서 도보 6분, 반포 세무서 바로 뒤쪽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상대적으로 평지에 거기다가 주택가에 있기 때문에 조용해요. LQ기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방배초로 걸어갈 수도 있는 이 입지. 그래서 또 위쪽으로만 조금만 간다고 하면 나중에 방배 재건축들이 더 연결이 된다고 하면 심지어 반포까지도 같이 이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데가 방배 6구역입니다. 그래서 방배 5구역과 방배 6구역을 눈여겨보신다고 하면 잠실 그냥 잊혀져요. 심지어 저는 개포의 신축 효과, 방배동은 그 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두 구역의 단점은 뭐냐?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거의 안 돼요. 왜냐? 여기는 이미 이주가 끝났잖아요. 착공에 들어갔기 때문에 매입할 수 있는 매물들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입주권이 거래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아직 관리 처분이 나지 않거나 또는 관리 처분 이후에 3년이 됐는데 착공이 안 들어갔거나 또는 5년을 실거주를 했고 10년을 보유한 조합원들은 팔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방배 13, 14 재건축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두 구역 모두 다 이제 이주를 하고 있고 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상대적으로 입주금 구하기가 괜찮고 초기 투자금 8, 9억 정도면은 내가 조합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잠실에 17, 18억 가는 것보다 이 방배 재건축에 10억 이하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하면 수익률은 훨씬 낫죠. 방배 13, 14구역 프리미엄 줘도 20억 언저리며 살 수 있어요. 이렇게 보면 얘는 10억, 30억까지 저는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근거는 뭐냐? 왜 그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지금 방배 경남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을 보면 됩니다. 이름 뭔가요? 방배 그랑자이. 얘가 국평기준 34평으로 28억에 최근 실거래가 찍었습니다. 6개월 전까지만 해도 25억까지 떨어졌던 애가 3억이 회복이 됐고 전고점 29억 5천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럼 얘 30억 무난히 갈 거라고요. 평당 8천 찍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방배 13, 14구역 이런 애들도 잘만 잡는다고 하면 30억이 아니라 32억, 33억도 갈 수 있다고요. 그러면 보수적으로 30억까지만 간다고 쳐도 20억에 잡아서 10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돈 한 12, 13억 넣고 10억에서 12억, 13억 먹는다고 하면 수익률 100% 나옵니다. 이 정도가 돼야 인생역전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방배동 너무 이거 찍어준 것 같은데 자, 방배동 앞서 방의 막내 방배 재건축 특히 방배 5구역, 6구역, 13, 14구역 이 네 구역을 보신다고 하면 잠실 잊혀집니다. 개도 포기한 동네 개포동에서 개도 포르쉐를 타는 개포동 제2의 개포동이 될 거라고 확신하는 방배 재건축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방배동이 서리풀 터널이 뚫리면서 이제는 테란로로 쫙 가잖아요. 강남역까지 직선거리 4km입니다. 2호선, 4호선, 7호선 다 이용할 수 있는 방배동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아깝다 생각하지 말고 좋은 분들께 이 영상 꼭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만나요. 빠이.